미술랭. 안녕하세요.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선생의 피카츄와 콩입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자기소개해 주세요. 막걸리를 좋아하는 연빈나리입니다. 언니가 먹은 술 중에 제일 인상 깊었거나 특이했던 술 하나 얘기해줘. 술 마시면 기억이 잘 안 나서. 오늘 맞아,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 아 그래.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전도 이렇게 달 거야. 영상에. 배경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많이 깔려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짓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아? 저희가 크리스마스 가가지고 뱅쇼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맞아, 뱅쇼는 식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막걸리로 해서 막쇼로 만들 거예요. 이름이 조금 근데 제발 거기에다 시나몬 스틱 안 넣는다고 해. 넣을 건데. 아 근데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할 거예요. 약밥 마시는 약밥? 약밥. 네, 그 저희 두 가지 종류로 할 건데요. 하나는 약간 마일드한 버전으로, 조금 더 한국적인 버전으로 짜 청이랑 대추 넣고 한번 끓여볼 거고요. 하나는 뱅쇼 넣는 재료들이랑 와인 대신 막걸리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제조하러. 제조! 부어주세요 이거. 나 왜 이렇게 불안해? 너 또 모르는 애들 불장난한 것 같아? 너는 신나? 터치도 너무 신나는데? 야! 소리 나. 다 붙는 거야? 다 붙지 그럼. 남겨서 뭐해? 이게 달아가지고 막걸리가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많이 좀 많이 넣으면 너무 달아질 수 있어. 상큼한 정도 주기 위해서. 오, 홍삼 소리. 이렇게 술맛이 충분히 나. 나의 모든 감각이 저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그리고 요새 저것만 넣어서 맛이나? 그러니까 좀 더 넣을까요? 원 스푼은 반. 한 스푼 반? 큰 한 스푼 반이네. 난 안 불안했는데 언니가 불안해하니까 불안해지고 있어. 내가 요즘 되게 불안해 그냥. 좋아. 지금 본인의 삶을 막걸리에 수용하고 있어. 저렇게 섞여서 무슨 내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맛있다! 기대된다. 야! 여기 크리스마스! 뜨거워! 따끈따끈해. 이거 카페 메뉴로 좋겠다. 그죠? 차 느낌으로. 술을 은은히 나요. 되게 부드러워. 이강주 넣는 게 좋은 것 같아. 웬만한 차보다 낫다. 할리스 커피 같은 데서 파는 거. 그런 거 같아. 하자. 약간 전통 찻집에서 그냥 파는 차 같지 않아요? 이런 맛이 나서 그런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근데? 원래 느린마을이라 그런가? 괜찮네. 탄산이 죽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네요. 이거 아스파탐 안 쓰는 막걸리는? 무아스파탐. 아스파탐 쓰는 막걸리로 만들면 안 돼요.
왜요? 아스파탐 열을 가하면 사라져요. 아, 단맛이 없어지는구나. 그렇구나. 뱅쇼 하면은 와인이 좀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설탕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걸리를 하면은 막걸리가 이게 또 달기 때문에 많이 굳이 첨가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잘 들어가네. 아까 전에 이상할 거라고 엄청 우리한테 뭐라고 해놓고 술을 생각했죠. 차를 생각한 게 아니었죠. 저는 이거 마시면서 드는 생각이, 유자랑 대추가 감기 걸리면 먹잖아요. 술 생각나는데 뭐 감기 때문에 못 마실 때? 그때 이거 해서 마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꼭 마셔야 돼? 뭘 그치. 너는. 아니 왜? 독일에 예고 맛있어도 원래는 약이었잖아. 그럼 먹지 마 그런 거. 왜? 염증이야 염증. 나 그래서 그거 마시면 안 좋아하던데? 약주라 그런가 봐. 아 이거 마시는데 진짜 몸이 따뜻해지네. 그쵸. 밖에서 추울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해. 아 꽤 센데. 저건 너무 약 앞에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루 언니 뽑아 여기 하루 여기 하루 미니 하루. 아 근데 진짜 몸이 따뜻해진다. 덥다. 덥죠? 저거 히터를 좀 빼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추웠는데 그냥 꺼도 될 것 같아. 별로 크자 더워. 우리 깨끗하게 쓱쓱 다 마셨네요? 금방인데 그지? 어 금방이네. 한 병인데 금방 마셨네. 한 병이니까 금방 마셨지 뭐. 한 병에 소주 한 잔. 이거는 겨울만 마셔야겠다. 진짜 맛있다. 남편이 막걸리밖에 안 마시는데 이거 만들어줘요. 진짜? 할까요? 두 번째? 좋아요. 고! 언니 갑자기 이제 조금 더 호기적으로 이번에는 뱅쇼를 그 유럽에서 만드는 뱅쇼 향신료를 막걸리랑 첨가해가지고 같이 끓여서 만들 건데 한강 주주에서 11도짜리 막걸리가 나왔어요. 이거랑 근데 이거랑 이거는 저희가 리뷰한 6도짜리. 응. 언니는 맛보세요. 네. 맛보세요. 11도. 약간 껄쭉하죠? 응. 엄청 껄쭉하네. 응. 껄쭉해서 이게 500ml거든요? 그래서 이거 500ml랑 그 6도짜리를 한 250ml 섞어가지고 마셨대요? 엄청 진하네요. 그죠? 좀 더 와인이랑 가까운 도수라가지고 쌀 갈아서 넣은 것 같은데? 나루 막걸리가 좀 과일향이 풍부하고 단맛이 있어서 꽤 진해가지고 뱅쇼 만들기 약간 좋겠다 싶어서 이걸로 골랐거든요. 얘는 확실히 묽죠? 훨씬 가볍죠. 맛있지? 난 얘가 더 좋아요. 나도. 만들어 먹어 갑시다. 고고! 됐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아까 한 숟가락 마실 때는 이렇게 맛있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거 확 오르는데요? 너무 맛있는데? 네 엄청 센데요? 너무 맛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아까 그거보다 좀 더 맛있어요.
아까 그거는 약간 따뜻하고 뭔가 감싸주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뭔가 안에서 이렇게 뭐라지? 확 올라? 어. 해물칼국수를 먹던 느낌으로 강하게 친구들만 진한 아까 그거는 따뜻한 실내에서 마시는 차 같은 느낌이고 어, 이거는 밖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는 팔아야 된다 진짜 어서 팔아야 돼 나부 막걸리라는 거 진짜 맛있네 너 이거 그저께 이 레시피 그대로 느린마을로 했거든요 그것도 맛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상큼하고 향신료들 맛 때문에 되게 복합적인 진짜 연말 맛 연말의 맛 12월의 맛이다 이거 이것이야말로 한국적인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이거 한 5잔 마시면은 진짜 잘 잘 것 같아 5잔이나 마시면 너무 비싼가요? 그쵸 5잔이면은 이거 한 2병 1병 반? 750ml면 5잔 나오지 않아? 이거 한 냄비면 5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18,000원에 소주 조금 에 향신료 2만원이네 한 냄비네 한 냄비 원가가 비싼 맹주 아 2만원까지 안 나오겠다 그치 그래도 향신료랑 15,000원 정도? 15,000원 15,000원 그래도 비싸네 짠 짠 아 우리가 안주도 여기에 맞는 맛동산과 너츠 크리스마스 안주 너츠 맛동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거랑 먹으면? 물을 이제 잊어야지 술집 갈 필요가 없네 물 다 있어 어 근데 훅온다 근데 이게 다니까 이게 약간 고소한 안주랑 잘 어울린다 오렌지 입대시는 거예요? 즙이 나와요 배가 엄청 부르네 그죠? 되게 포만감이 들죠? 약간 껄쭉해서 그런가? 깔끔한 것도 있는 것 같잖아요 뱅쇼치고는 와인은 되게 복잡미만 와인 향이 많이 섞이는데 맞아. 이거는 감기에 뭐가 좋냐고 하면 이게 더 좋아요 아 그쵸 느낌은 맞아 맞아 더 건강한 느낌 뱅쇼는 가래를 더 만들어요 더러워 안 그래 뱅쇼가 약간 끝에 계속 혀에 남는 맛이 있잖아요 포도주스 마셨을 때 가래 만드는 그 느낌이 이해가 됐다 근데 확실히 아 나루는 데워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좋은 술이다 뭐라고 이름 뭐라고 하지? 유자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너무 지쳐서 그냥 자고 싶은데 잠은 안 올 때 그때 딱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막쇼 이슬람 막쇼 막쇼 근데 너무 이름이 이상하.. 한국어로 들어서 그런 거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게 뱅쇼가 이름을 우리가 한국에서 뱅쇼라고 하자면 땅은 이름이나 짬뽕 영어는 마우드와인 그치 독어는 프랑스어로 바인 아니야? 프랑스어 뱅쇼가 그 따뜻한 와인 뱅이 뱅이 프랑스어 와인 그럼 맞네 그럼 막쇼 맞네 근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쇼가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 그러면 막쇼 맞네 아, 막걸리 따뜻한 어, 망이 막걸리 뱅이 온막걸리 온막 온막 같다 어렵네 이음식 글루바인이 바인이 와인이고 어, 글루가 멀드 마우다 막걸리 막 걸려서 막걸리인데 그러면, 아, 어, 막 걸려서 그러면은 그 앞에 방금 걸려서 그 앞에 한 것도 좀 한국어야 되지 않을까 한글 글루 걸리 마우드 걸리 그냥 멀드 막걸리 멀드 막걸리 따뜻 걸리 온 걸리 온 걸리 따뜻 걸리 온 걸리 괜찮네 온 걸리 괜찮아 차라리 온 걸리 귀엽다 미술랭의 인벤션 온 걸리 감기 걸리 감기 걸리면 먹는 온 걸리 귀엽다 감기 걸리 온 걸리 어떻게 마무리하지? 총평 어. 어땠어요?
처음엔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어때? 난 분명히 좋은 와인을 버린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별짓을 했다고. 이렇게도 안 돼. 근데 지금은 괜찮은 아이디어 갖고 저도 종종 해먹으려고. 반가워. 미술랑. 자, 이제 제대로 술을 마십시다.